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매물이 8만 건에 육박하고 경매 건수가 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상황들은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송파구의 9,500세대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죠. 여기에 작년 말에 350개였던 매매 물건이 최근에 830 개로 두 배가 넘었답니다. 뭐 16억까지 내려갔던 33평 아파트 가격이 20억, 21억까지 올라섰다라고 하고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팔리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뭐 17억대 33평 가격도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냐? 별로 관심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사람들이 지금은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몰라 란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중개업소에 나온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8만 건.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가 25주 연속 상승세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요? 무슨 이유로? 호재가 뭐길래? 오를 리 없다라는 겁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부동산 관련해서 그냥 아예 그냥 관심을 끄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해서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경매 매물도 되게 많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뭐 연예인 누굽니까? 연예인 예전에 연예인으로 이제 되게 이제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이 중에 부동산으로 부동산 뭐 유튜브 뭐돈쏙 벌었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놈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거죠. 뭐 되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황모 씨, 황모 씨. 뭐 부동산 손님들한테 항상 조사하면 돈 나와. 뭐 이러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경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개그맨으로서 그냥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한 게 최고였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저런 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인 거죠. 저거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매하라고 떠들어대고, 집을 사라고 얘기한 놈들은 전부 다 뭐다? 사기꾼이다. 쓰레기들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뭐, 저런 얘기가 지금 이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네 현실은 되게 암담하다는 거죠. 되게 안 좋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경매를 지금 해야 된다. 경매가 뭐 되게 뭐 괜찮다. 부동산 경매로 돈을 되게 많이 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제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할 시기가 아니고 언제 부동산을 하면 좋냐? 정말로 부동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언제 하면 좋냐? 경매 시장에 사람 없다는 얘기 나올 때.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은 주거의 수단이지 부동산은 재테크의 수단이 못 된다는 얘기할 때.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해주고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많이 내놓고 대출금리를 왕창 내려줄 때. 그럴 때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려고 쳐다도 안볼 때.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나 보다. 아,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돈벌 수단이 못 된다고 하더라. 부동산에 돈 묶이면 평생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다 그냥 묶여서 난리가 나는구나.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럴 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제일 맞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권이 10월 달에 240여 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다? 10배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고 경매 감정가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계속 떨어질 거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볼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죠.
경매시장에서 부진하다라는 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경매 낙찰가가 계속 낮게 되면, 낮아지면 실제로 나중에 일반 거래에서도 거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언론 뉴스에서는 이제 분양해야 되니까 집값이 또 올랐어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거예요.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은 내려가지만 뜨는 지역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펌프질하고 계속 조작할 거예요. 그래도 조작을 하든지 말든지 금융권에서 대출이 줄어들고 대출이 중단되고 하면 부동산 시장을 아무리 살리려고 발버둥 쳐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매 물건이 부동산의 선행지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2024년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거다라는 거죠. 하락할 거다네. 쏟아지면, 물량이 쏟아지면, 경매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빚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뭐 개그맨 황모 씨 같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경매 시장이 되게 기회다라고 떠들어대는데, 그런 놈들 떠들어댈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개죽음이다. 초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한 하락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엄청날 겁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요. 아파트 입주량이 뭐 이제 미친다는 거죠. 뭐 이제 2만 건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데. 부동산은 연착륙 없다. 경착륙이다. 그리고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속도로 가라갈 거라서 나중에 사람들이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 무리하게 욕심부려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분양받으면 어떻게 된다? 50년짜리 빚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양아치들이 자기들끼리 자전거래 해가지고 가격을 뻥튀기 해놨는데 뭐다? 가짜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한강물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뭐겠습니까? 개막장이라는 겁니다. 개막장.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겨울 초입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무섭게 얼어붙으면요. 아무도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세수가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씀씀이를 더 줄이게 되고 점점 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요. 금융권들은 금융권들대로 긴축에 대출 중단하고 이제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겁니다. 꽤 무서운 시간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